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학교 안에 들어가면 이제 강의실에도 많이 냄새가 나기도 하고 열매도 너무 커서 피해 다니기도 힘들고 도심 속의 지뢰밭 같아요. 내년 가을철이 되면 은행나무 열매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8개 구군에서 전동수확기를 이용하여 은행나무 열매를 조기에 채취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무에 너무 아래쪽을 잡았을 경우에 나무 뿌리에 손상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힘 조절이 가장 중요하고 조금 큰 나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단을 잡아서 흔들어줬을 때 잘 틀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심겨져 있는 은행나무는 세계자연보호연맹 IUCN에서 적색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멸종위기 식물입니다. 공룡이 사는 시대에는 공룡이 은행열매를 먹고 대설을 하여 나무에 씨를 퍼뜨렸다는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 은행에는 독이 있기 때문에 은행을 먹는 새나 동물이 없습니다. 만약 인류가 멸종하게 되면은 같이 멸종할 생물종의 1순위로 뽑히기도 합니다.